그런데 취재 도중 가짜 조카 이 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집에 오지 마시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이 새끼야. 네가 너 왜 물어보느냐고. 형사도 아니고 새끼야. 네가 뭔데 인마. 남이 사생활에 인마. 이러쿵저러쿵 새끼야. 너 인마 사기 얼마 쳤어 인마. 이 새끼야. 새끼야. 제비도 갈래야?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소문 끝에 톰슨 할머니의 친오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내 밑에 동생이죠. 막내죠. 씨가 지금 동생분이랑 아버님 그 조카분이 맞나요? 아니에요. 조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는 거지. 왜 이렇게 저거 하느냐는 거지. 왜 부자가 망해도 말이야 뭐 3년 먹을 건 있잖는데 왜 이러냐는 거지. 자제분들이랑 근데, 연락은 하세요? 연락을 하는데 돈을 너무 갖다 썼어요. 맨날 돈 붙여달라는 소리만 하니까. 생활비를 지금도 그러면은 부담이야 주는 거지. 최근 2년 사이 갑자기 해외에 거주하는 자식들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오빠도 동생이 어딘가 달라졌다 느꼈지만 지금처럼 심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데요. 흘러는 내 말하는 대화하는 게 너무 나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동생이지만 이거 아니다. 해서 그 이런 사람한테 병원 같이 가봐라. 정신이 이상하지 않느냐. 괜찮다는 거야. 참 해서 내가 그러니까 나를 안 만났으니까.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이 씨를 엄마의 좋은 친구 정도로 여겼답니다. 우리는 아들에게 할머니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 쇼크해요 지금. 엄마하고 밥 먹고 돈 안 내고 하는 거 저도 몰랐어요. When I speak to her, she's always happy and she's, you know, she says she's being healthy and she's exercising every day and everything's good. So this is all a very big shock to me. 아들은 무척 놀란 듯했습니다. 보호자를 자처하며 할머니를 방치한 이 씨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상태를 알아채기가 더욱 어렵지 않았을까요? 가족들과의 연락 후 이 씨가 다급하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에게 험한 말까지 했던 이 씨가 웬일일까요? 내가 친족한 아닙니다. 친족한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직접 이렇게 중계를 해주시고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하니까 매매 계약하고 할 때까지도 예 그거는 다 같이 있었어요. 그거는 다 같이 있었고 나 이제 나랑 재테크하고 어떤 사업상 비즈니스 관계도 이렇게 좀 대출금이 받은 게 있었고 뭐 집을 팔았던 뭐든 대출을 받았었던 시에 불안이에요. 고급 아파트를 판 돈으로 사업 대출금을 갚은 것도 모두 할머니가 원한 거랍니다. 지금 그래서 오는 생활비를 네. 씨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내가 오면 같이 가서 외환이니까 그러면 그거 찾아가지고 그럼 저기 내고 그런 거예요. 혼자서 가서도 쓰실 수 아니 나 아니면 안 움직인다니 나 아니면 정말 빚지도 않아요.